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티셔츠 판매로 21억을 벌었다니까 대단합니다. 네. 예, 그 본인의 부업으로 이 정도 플렉스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장기인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말인데요. 네. 승우 씨, 장기 한번 볼까요? 아니 우리가 장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, 그죠? 야 역시 저희가 2위 할 때쯤이면 네. 우리 시청 저희 게스트분들이 질려서 나가시거든요.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진행이거든요. 표정이 장기요? 네. 네. 이게 여우 소리인데 북극 여우, 사막 여우라는 별명을 닮았어. 팬 여러분들께 달고 있는데 여우가 그냥 오 깜짝. 유튜브에 찾아보세요. 아, 너튜브에. 네, 이렇게 울어요. 아,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네요. 신기했어요. 그래서 또 축구도 준비했어요. 축구? 어, 그래요? 네, 제가 또 축구를 했었는데. 나 갑자기 축구. 장기라는 데 연관어가 있습니까? 네. 오. 자, 손을 대지 않고. 오! 와! 아, 이거 손흥민 아니야? 우와, 짱이다. 어? 야, 아유. 이거 하면서 사막여우 돼요? 아!